안녕하세요. 유령을 잡아라 에서 고지적 반장 역할을 맡은 김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령을 잡아라 에서 고지적 반장 역할을 맡은 김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그 취객분과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예. 많이 취하셨어요. 죄송한데 이런 분들 잡는 거죠? 네, 아,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아유, 진짜 소스 말고. 아니야, 물이야, 물. 아니야, 물이야, 물. 야, 물이야. 아, 아니잖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해줘. 너는, 태그러니 너는 친구 알가? 그만 좀 해, 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예능이 좀 처음이라고. 네, 지금 굉장히 떨고 있고요. 지금 처음이어서 아, 잘 맞춰야 되는데. 예능이 처음인데 옆에 가장 강력한 캐릭터와 함께. 너무 무서워. 그런데 너무 지금 오늘 선우 씨가 조금 안타까운 게 나래한테 이제 계속 옆에서 뭔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해리한테 의지하면 이제 그때 진짜 무서운 해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될 텐데. 근데 약간 아까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친분이 아는 거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예, 전에. 드라마에서 같이 작품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봤었어요. 네. 모니터도 하고 한결같더라고요. 예능에 나온 모습이랑 나 변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끝내는 거 아, 부정적이 아니야. 너무 좋은 거죠. 네. 아,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원래. 아, 그래요? 난 재밌는 사람 좋더라. 난 재밌는 사람 좋더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얼마 전에 잘생기셨어? 감사합니다. 민망. 귀여우시다. 자, 대도 전복장. 아, 최고의 드라마였죠. 보여! 주세요! 자. 아, 시크릿 가든 같은데요? 피오! 피오! 그런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그래. 결은 비슷합니다. 실패! 오케이 해리. 해리 오케이 오케이 해리. 길라임. 길라임이었습니다. 우리 길라임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실패. 도현. 도현. 자 해보자. 길라임 씨는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나? 아 대본인가? 아니고. 지조야. 자 길라임 씨 빼고 실패. 선호.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요. 히오. 실패. 히오. 아래 아래. 아니요? 혜리! 혜리!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거 맞아. 그 다음요? 14살? 실패! 신! 신! 기회가 있다고?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엄마 뱃속? 아, 실패! 히오, 히오. 아빠 쪽? 히오. 아이, 실패! 에휴. 우리 집. 자, 엄마 뱃속 아빠 쪽 아닙니다. 동영! 서로!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어? 너무 가까운데요. 실패! 서로! 길람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아, 실패! 휘어! 아니, 휘어! 아니, 시간이요. 아니, 시간. 세윤!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아, 예뻤나? 작년부터? 성공! 작년부터입니다.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자, 카메라 길라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현빈 씨처럼. 너무 많은데. 레디, 액션! 길라임 씨. 안 몰란다. 제발! 엉덩이가 더 멋있어. 몇 살부터 이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무슨 맛인지 알려주세요. 시원해요. 어. 어? 입이 안 맞으시는 거 아니야? 한낮부터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맛있었나? 오! 지금부터. 너무 맛있다. 완전 파김치 싹 날라갔어. 아직 안 날라갔나? 아직 안 날라갔나 봐. 아직 안 날라갔나 봐. 다 먹어야 돼.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 그냥 극한으로 달려서 막 단맛을 막 찍어내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단맛이 아니구나. 완전 그냥 입안에 막 기분 빠지는 단맛. 아. 형 빼고 먹어요. 두 개나 먹고요. 화면 보여 주세요. 구름이 그린 달빛. 아하. 아하. 나는 안 되겠다. 누구 대사지? 누구 대사예요? 이영. 박보검 씨 대사입니다. 박보검 씨. 네. 이영 무슨 일이야? 이영 여기 웬일이야? 자 마음껏 던져보세요. 피어. 피어. 썩 물러나거나. 썩 물러나거나. 그리고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와 비슷합니다. 마지막 대사는. 오. 남자로. 피어. 피어. 비켜라. 비켜라. 내 사람이다. 뒷부분 완벽히 맞습니다. 자 앞부분 실패. 넉살! 넉살! 물러거라! 물러거라! 실패! 내 사람! 물러서라! 물러서라! 내 사람이다! 실패! 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 포함된 한자?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 한자 포함, 안 된다! 선호! 선호! 한자? 아니 된다! 한자 들어갑니다! 넉살! 넉살! 불손하다! 내 사람이다! 실패! 선호! 불손하다! 선호! 선호! 불호한다! 어. 내 사람이다. 자, 그때 감정 좀 살려볼까요? 아... 갑니다. 지나갑니다. 자, 우리 나래 씨가 좀 역할 좀 해줄 수 있어요. 유정 씨 역할. 유정 씨 역할 해줘요. 넉살. 잠깐만요. 많이 취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유정 씨 역할. 누가 봐도 유정. 자, 갑니다. 넉살. 자, 액션.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아, 알겠습니다. 구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예. 성공입니다.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불어한다,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14살? 아, 시발! 휘어! 아니, 휘어!